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리프 인섹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곤충가족으로 유명한데 그들은 입과 놀랍도록 닮은 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필리아이데라는 과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가시곤충 또는 걷는 가지로 알려진 패스마토데아 목에 속합니다. 리프 인섹트는 몸이 길고 납작하며 입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위장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실제 입과 놀랍도록 닮은 확장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몸에 나타나는 색깔과 혈관 무늬는 실제 입과 아주 흡사하여 위장 능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리프 인섹트는 열대지역과 아열대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특히 남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나무와 식물에서 생활하며 잎으로 이루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리프 인섹트는 잎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행동을 통해 위장을 완벽하게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들의 움직임을 흉내내어 자연스럽게 잎과 똑같이 보이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천적에게 탐지되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번식에 있어서는 암컷이 수컷보다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암컷은 주로 선호하는 식물의 잎이나 근처에 알을 낳습니다. 알 자체도 식물의 씨앗이나 다른 식물 구조물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리프 인섹트는 그들의 독특한 외모와 행동으로 인해 곤충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들의 잎과 거의 구별하기 힘든 위장 능력은 곤충 세계에서 자연의 적응과 위장의 놀라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